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던터. 선택, 초이스. 투먼 초이스. 자, 게임 스타트. 자, 복구돼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라이브 매치. 첫 번째 이 경기. 코리아 코리아 대 김탱입니다. 자, 1대0으로 앞서는 김탱님. 자, 타이드헌터. 자, 보시는 진영 11시 노란색 오크 김택님이에요. 그리고 5시에 파란색 휴먼 코리아 코리아입니다. 자, 전판 노던 아일에서 코리아 코리아가 계속 이제 김택님 블레이드 마스터한테 휘둘리면서, 예, 결국은 이제 계속 끈질기게 농성을 했지만 결국 잡히는 모습. 자, 이번 두 번째 매치는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춘삼님?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김택리 네. 지금 피언을 나무에다가 하나 붙였거든요. 피언을 나무한테 붙였다. 이 빌드는 제가 보니까 네. 파시어 빌드 같아요. 아예 극단적으로 배럭에 지금 짓지 않고 네. 빠르게 지금 공이 짓나요? 한장 상점입니다. 짓고요. 네. 아, 그럼 자. 불만해요. 불만해요. 자, 네, 이번에도 불만. 불만입니다. 네, 자, 바로 견제를 그리고, 가겠다는 거죠. 예, 코리아 코리아는 럼버밀 먼저 짓고, 블러드메이지. 야, 코리아 코리아. 그리고 그래, 파워. 코리아는 아까랑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김택님은 불만 나오자마자 이제 포탈 팔고 견제를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블러드메이지 빠르게 나왔고. 자, 이거 땡겨서 지금 알타를 지은 거죠? 네. 자, 불매가 몸빵을 하면서 플레임 스트라이크. 아, 이렇게 하는 사냥이 있군요. 자, 이러면 2레벨이 되죠? 자, 2레벨 바이탈 아, 패리. 그냥 바로 사냥을 하네요, 김태님. 네, 견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상점을 했으면은 보통 견제를 가는 게더 낫죠. 자, 인텔리전스 멘틀. 블러드 메이지를 되게 선호하는 코리아 코리아. 엄마가 스토킹을 하고 있고요. 네. 배럭이 없기 때문에 블레이드메이지만 노려도 괜찮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걸 신경 없어요. 자, 그러면서 스트롱홀드. 자, 2티어가 오크가 더 빨라요. 여기는 배럭이 없는데 2티어가 늦습니다. 나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네요. 럼버밀에서. 코리아 코리아. 되게 특이해요. 보면 진짜. 그리고 홀업. 네. 이어. 그 가드 타워까지. 이게 또 코리아 코리아의 맞춤 전략인가요? 또. 상당히 특이해요. 사이퍼맨아. 자, 그런 또 이제 2기가. 윈도크 많은 거. 네, 말씀하세요. 윈도크 만화 없어요. 윈도크 만화가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때린 것도 조심조심 때려야 되고. 디나이. 자, 코리아 코리아는 계속해서 농성을 할것 같고.
불만 만화가 없다는 거를 봤으면은 좀 과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죠. 코리아 입장에서. 네. 자, 밀리샷 6기 동원을 사냥하는데 그런트가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트 3기까지 무시하고 그냥 사냥해야 돼요. 빠르게. 어, 근데 사냥 안 할 듯. M 신공 하나요? 오, M 신공 성공했어요. 텔포가 있긴 해요. 아, 근데 텔포 있네요. 자, 텔포 옆쪽으로. 어, 텔포 센서 좋았습니다. 이번에 코리아가 확실히 좀 그 정신을 차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판에는 진짜 그 약간 졸렸는지 플레이가 좋지 않았는데 네. 카페인 충전을 좀 한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네, 맞습니다. 커피 한 잔. 적절한 표현이네요. 아까와는 확실히 움직임이 달라요. 네. 자, 그러면서 원어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김탱님도 비스티어리랑 타우렌 토템 세컨 섀도우 헌터 아니죠? 투비스털이에요. 오, 그러네요. 오, 투비스입니다. 아, 제가 토템인 줄 알았는데 자, 투비스티어리입니다. 그랜트 숫자로 봤을 때 네. 윈드라이더 같지는 않거든요. 레이더 느낌인데. 네, 이거 레이더로 이거 뚫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아케인 두 개 올리고 있는 코리아. 그리고 3티어 캐슬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예, 코리아의 네, 느낌이죠. 김피님 또 봤어요. 보긴 봤습니다. 3티어 올리는 걸. 자, 캐슬 가는 거 확인하는 김택님. 확실히 코리아가 네. 멀티 플레이가 아닌 그냥 피크타는 플레이를 하니까 플레이가 좀 잘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하이드. 아, 블레드. 아이템 민츠에게 라이팅 실드 완드. 아, 역시나 레이더. 투비스 레이더였네요. 이거 네, 근데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아, 얘기하시죠. 네. 예, 이거 만약에 투비스 레이더를 갔는데 이거 뚫어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불리해지는 거 오크거든요. 이거 매지컬 병력을 디스펠할 게 없거든요. 자, 아크메이지. 맞습니다. 오. 그러면서 아크메이지 한번 땄네요. 예. 자, 3 생텀이에요. 예, 3 아케인 생텀. 김팽님은 여기에서 지금 이득을 좀 많이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플리즈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네. 여기서 이득을 많이 보고 상대방 3티어를 가도 이득 본 걸로 이제 워커를 뽑아가지고 다시 디스펠 할 거를 이제 챙겨놓고 이런 식의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디스펠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지금 타이밍이 세다고 해도 자존감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캐슬 완성됐고 자, 3 생텀. 야, 어댑트 트레이닝 각각 해주고 있어요. 지금 프리스트 소설에서 어댑트 트레이닝 세컨 아크메이지 블리자드 플레임 스트라이크. 자, 이거 결국은 매지컬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워커 있어야 돼요. 피해 제대로 피해를 만약에 못 준다면은. 네. 그리고 또 이제 코리아가 기지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서리스가 있으면은 무조건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능력으로는. 유닛 자체가 바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저 소서리스 슬로우가. 그렇죠. 아, 김팀님은 지금 사냥을 선택을 하는데 오히려 싸워야 될 때입니다. 네. 오히려 그러네요. 그렇죠. 시간을 주면 안 돼요. 이득을 봐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 빼네요. 네. 자, 그렇게 그러면서 되면은 앞마당 사냥. 예. 점점 이제 코리아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이거. 분위기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휴먼 쪽 연구소 사냥. 김택님. 자, 인구수는 48인데, 지금 워커 한 기도 없는 병력이라, 이거 슬로우 맞으면 진짜 완전 바보 되거든요. 네, 그래도 타워랭 토템 짓고 이제 워커를 뽑아주려고 하고 있네요. 예, 그래도 토템 지었네요. 자, 블러드 메이지 3레벨. 자, 피언이 왔어요. 피언이 왔다는 건 저거 상점을 짓겠다는 건지 타워를 짓겠다는 건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구소 쪽으로 가는 건가요? 피언. 한기 정도만 오면 이제 네. 상점의 가능성이 높은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부대찌개 실수로 한 마리가 있는 아. 워커 같은 느낌이에요. 자, 뒷방. 자, 뒤치기. 네, 지금 그냥 포탈이 없습니다. 블러드맨이 오, 네, 노리고 맞아요. 있고요. 포탈 없네요. 자, 아, 근데 지금 이득 볼 이미지가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지금 제대로 이득 봐야 되거든요. 김탱님 입장에서. 자, 플레임 근데 이득 볼수 스트라이크. 있을까요? 제가 블리자드. 보기에 이득을 아우. 자, 불매. 예, 블러드 메이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코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밀리샤도 뛰어와야죠. 그쵸. 뛰어오진 않네요. 예, 뛰어올 움직임은 없는데 그냥 싸웁니다. 자, 스펠 브레이크 두개 충원됐기 때문에. 싸워도 이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아, 진짜 압박 보세요. 와. 그렇죠. 이게 휴먼의 매지컬이죠. 그렇죠. 텔포 쓰고 빠지는 블레이드 마스터. 오크가 마법에 많이 약한 종족이기 때문에 예. 무조건 휴먼 상대로는 디스펠러, 특히나 매지컬 상대로는 디스펠러가 필수인데 많이 그렇습니다. 늦은 편이긴 해요. 아, 지금 싸우면 안 되거든요, 네, 김택님, 안 선수. 되죠. 자, 지금 오크는 이제 답답할 거예요. 이제부터 지옥이거든요. 워커가 나왔다 해도 지옥이에요. 이게 아마 자. 김택 선수는 좀 의아할 수 있어요. 내가 특히 뭘 잘못한 거가 없는데 게임 지고 있는? 이런 네.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잘못했다기보다, 네. 코리아가 원한다는 거죠. 이 친구는 그런 식으로 오크를 예, 요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크의 그렇죠. 약한 점을 파고든다는 거니까요. 자, 내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역전됐어요, 지금. 첫 번째 경기랑. 일단 싸워보는데 슬로우 먹고서 디스펠을 진짜 잘해줘야 돼요. 네. 아, 레이더도 지금 제대로 안 먹고 있고요. 네. 아, 지금 플레임 스트라이크와 블리자드가 너무 압박이에요. 들어가기 정말 싫은 조합이거든요, 저 스킬 조합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춘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크 입장이라면. 저 같으면은 지금 병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플린 사서 아, 테러를 할것 같거든요. 운영, 테러. 네. 그럴 아니면 수밖에 차라리, 남아있질 않습니다. 예, 아니면 차라리 조합을 바꿔서 운영을 하면서 윈드라이더를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윈드라이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네. 아, 지금 네, 매지컬 너무 윈드라이더가 세요. 이제 돈이 좀 많이 필요한 덱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 지금 휴먼 기지로 지금 갑니다. 김택님. 나 이거 운영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네. 전면전이 안 되니까.
김태행 선수가 또 포탑은 삼아서 네. 빠질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워커도 마나가 없어요. 아 테라에 마나가 없기 자, 때문에 쫓겨요. 숨을 마셔서 진짜 지옥이거든요. 자, 코리아 코리아 첫 번째 경기는 내가 아니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멀티까지 먹고 있는 코리아 코리아. 자 레이더 자 스펠 끊어주고 있지만 불자드가 너무 세요. 플레임 스트라이크. 아 포탈. 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오크는 피를 채우려면 무조건 돈을 써야 되는 종족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깎이게 되면 너무 안 좋거든요. 멀티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쵸. 능력 싸움도 안 되고 테러도 안 되는 상황이면 정말 이거 난감합니다. 자 결국은 또 사냥을 가나요? 자 일단 멀티하는 것도 일단 김택님 알고 있으니까 좀 급할 수밖에 없죠. 아 이제 코리아 코리아 운영이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요. 인비지 써가면서 테러하겠다는 거예요. 이 트레이드마크죠? 코리아 코리아의 이거 괴롭히는 조금 부러운 게 이게 테포 스태프하고 생추어리 스태프도 있어야지 완벽한 테러거든요. 네, 근데 안 샀네요. 이제 네.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영웅은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가기. 이게 어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아 오크 너무 암울해요. 김택님 입장에서는 경기랑 너무 다른 양상에 좀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네, 그 아마 조금 놀라겠죠. 내가 1경기에서 이렇게 쉽게 잡았던 선수인데 갑자기 세진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자 대신에 김택님 멀티 던졌고요. 그리고 본진 푸시 포탈. 아 포탈이 아니라 텔포군요. 자 블러드 메이지 포탈. 자, 알타 붙여졌고 빠지고 자 스피드 스크롤 쓰고 빠집니다. 아 지금 꼈어요. 미니트끼리 서로 어어어 이거 뭐예요? 버그인가요? 이거 뭐예요? 왜 안 가요? 이거 이러다가 아 네 채연이 포탈 있네요. 아 근데 뼈 아프죠? 이게 나무 끼고 돌다가 이렇게 약간 미니트끼리 버벅대면서 네. 쳐질 때가 있거든요. 예, 무조건 빼야 돼요. 아... 오크 입장에서는 아쉽겠는데요, 김태인 선수가. 네, 이거 코리아는 확실하게 이거는... 잡겠다는 거예요, 이 경기. 예, 코리아가 확실히 좀 단단하게 예. 집중해서 하는 플레이가 지금 그렇죠.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김태인 선수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 이 경기는 내가 내줘도 다음 네. 경기부터 상대방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게임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예. 다음 게임까지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네, 셀프 피드백 해야죠. 자, 그래도 열심히 테러 하고 있는 자 포탈 하고 빠집니다. 자, 타워 부셨고요. 포탈. 자, 이제 김택님도 느꼈을 거예요. 전면전은 내가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휘둘려 주겠다. 자 멀티 완성됐는데 프리스트가 또 깨알같이 정찰 보냈네요. 네, 코리아 코리아 멀티 발견. 멀티는 지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김태인 선수는 어디로 가나요? 또 본진 가나요? 자 멀티는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본진 갑니다. 홀이라도 깨면 좋은데 블러드 메이지가 포탈이 있어요. 아 포탈 타서 맞겠죠. 자 김태님도 포탈은 가지고 있는데 예 바로 빠집니다. 아 아킨타 못 부셨어요.
양까지 폴리모프. 아 하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김택님한테 불리해져 갑니다. 왜 멀티가 이제 없거든요. 김택님 멀티를 지어놨었지만 사실 제대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고 아 이거는 거의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리아 코리아는 급한 게 없어요. 코리아 코리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너무 방압도 깨알같이 해놨어요. 문도 빠듯하게 쓰고. 아 그렇네요. 네. 어 건물 방어를 업그레이드도 했고 인구수 67. 저 이제 이런 경기력을 원했던 거죠 코리아 코리아한테. 김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경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투비스터리 런트레이더는 사실 블레이드 마스터랑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타이던트에서 제일 좋은 지역까지 사냥하고 있는 코리아 코리아. 자 다시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죠. 휴먼 본진 또 찌르러 가는 김택님. 어 잠시만요 이거 포탈이 좀 갈렸는데 어 다행이네요. 서버간에 진짜 안전하게 플레이하고 있네요.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싸워볼만 한데 우지 위험은 위험성 있는 플레이를 하질 않네요. 싸워볼만 한데. 아 잠깐만요 또 끊겼나요 이거? 진짜? 아니요 안 끊겼어요. 아 네 그럴리가요. 아 제가 지금 그 외국인 그 선수들 결과 보고 받아가지고 잠깐 그것까지 같이 확인하느라고. 아 네 예, 제가 지금 멀티를 하다보니까 예,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다른 데서도 지금 결과 보고를 했어요. 16강 경기를 지금 다 마쳤다고 하네요. 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택님 인구수 62대 73까지. 자 멀티 그래도 던졌습니다. 멀티를 못 던졌네요. 아 팜이었군요 코리아 코리아 팜. 아 그 팜이 없어요. 이거 거의 무슨 뭐 말라 죽이겠다는 거죠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이제 힐스 두 장 사고 네. 그냥 싸우면 이기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오크 본진 들어가고 있어요. 병력 가져와서 끝내겠다는 거죠. 아 조합 너무 강력해요. 자 코도비스트 3기까지 동원하지만 자 워커 자 코도비스트 자 디바워 한 마리 자 근데 폴리머프 아 좋아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 마지막 교전이 될 것 같습니다. 62대 66. 네. 오 근데 오크가 은근 피해 주는데 자 불마가 피가 없어요. 불마 전사. 전사. 자, 블레이드 마스터 전사. 자, 피온까지 GG. 자, 이렇게 해서 자, 16강 라이브 매치. 자, 1대 1로 예. 자, 3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라비 3번 방으로 와 주세요. 가라비 3번 방. 자 결국 3경기까지
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한 게 예. 방제를 그 방송 방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경기에 이제 선수들을 써놓고 네. 그리고 2분 30초 딜레이가 있다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걸 모르고 있나요? 제가 다 얘기를 해줬는데. 모르고 아니죠. 얘기를 다 했었는데 제 처음 들어오는 선수들은 아, 사람들은 모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16강 선수 그리고 딜레이. 자, 토시비 대 테뚜누. 테뚜누님이 2대0 승리. 자, 잠깐 중간 보고 할게요. 그 나머지 뱀픽만 하게끔 춘삼님이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하고서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간 보고 그 할게요. 맵이 하나밖에 안 남았죠? 네. 자, 질러스님이 8강 진출. 그리고 테드의 뜨거운 눈빛님, 언데드 8강 진출. 권혜근님 8강 진출. 그리고 자, 선수들은 중계하지도 않은 방 선수들은 리플레이 보내줘야 됩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고, 네, 체인저 대 아시아는 그리고 라이자 퐁퐁 부인님 결과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아마 라표일 거예요. 자, 라스트 리퓨지. 자, 3경기 마지막 남은 맵 라스트 리퓨지. 매너.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매너 코리아. 자, 라스트 매치 갑니다. 8강 진출자 누가 됩니까? 자, 전장은 라스트 리퓨즈입니다. 3경기까지 현재 스코어 1대1. 자, BO3입니다. 게임 스타트. 자, 김택님 오크 대 코리아 휴먼. 자, 라스트 리퓨즈. 자, 보시는 진영 7시에 파란색 오크 김택님. 그리고 1시, 예, 노란색 휴먼, 코리아입니다. 자, 아까 춘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경기부터는 코리아가 약간 본인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예, 김택님을, 예, 무찌르고 1대1 동률을 만들었어요. 자, 맵에 따라 약간 전략이 바뀔 수 있는데, 라스트 리퓨즈에서 오크 대 휴먼. 예, 코리아 김택님, 그, 방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춘삼님? 아마 코리아는 똑같이 할것 같은데 예. 알타를 땡기진 않네요. 자, 이번에는 알타를 안 땡겼어요. 전판은 알타 땡겼거든요. 네, 그리고 김택님은 제가 봤을 때 파수형 유저가 아니라 불만 유저인 것 같아서 네. 아마 비슷하게 아이템 하나 먹고 또 가는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역시나 블러드메이즈의 아까와 똑같은 전략인 럼버밀까지 짓고 있는 코리아 코리아. 그리고 김택님 블레이드 마스터. 대럭 상점.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라스트 리퓨지는 오크한테 좀 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휴먼이. 아, 오크가 휴먼한테 좀 약한 맵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휴먼이 좋은 맵 같아요. 네. 그냥 그 어디가 어디한테 뭐 세다 약하다라고 하기보다 휴먼한테 좋은 맵인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오크한테는 이제 싸울 때 라스트 리퓨 자체가 길목이 다 좁아요. 좋기 때문에 그 카이팅 하기도 되게 편하고요. 예, 타 종족들이 빠지기도 편하고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오크한테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맵입니다. 라스트 리퓨지. 자, 블러드메이지 뽑자마자 바로 오크 기지로 예, 견제를 갑니다. 플레임 스트라이크 날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또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자원 방해. 네, 김태희 선수가 잘 피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름 선방한 거죠. 비비기 하려고 했는데 실패. 그러면서 코리아는 2티어가 이 김탱 선수보다 훨씬 좀 빠른 상황이고요. 네. 아까랑 비슷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코리아는. 아까랑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이번에는 밀리샤 사냥을 안 하고 바로 견제를 갔다는 점. 그게 좀 다르겠네요. 그렇네요. 자, 타워 두 개까지. 자, 사이좋게 아케인 타워랑 가드 타워까지 건설한 코리아 코리아. 팜은 두 개. 투팜 홀업이네요. 투팜 홀업. 럼버밀. 이것도 역시나 캐슬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항상 한결같아요. 코리아 코리아는. 저도 개인적으로 코리아 코리아를 한 3, 4번 이제 워챔스 레더에서 만나 상대해봤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저 플레이 자체가. 선불매가 또 기지 방어하기 굉장히 좋은 영웅이라서 네. 오, 이거는 반응 뺏기도 속도. 오, 애매하고요. 이거 반응 속도. 김택님, 반응 속도 늦었어요. 이거는 거의 네, 아. 거의 다 맞았다 봐야 되겠는데요, 예, 이건. 피언 하나가 죽었어요. 자, 스피드 부츠까지 껴있는 블러드메이지라서 껄끄럽거든요. 아, 김태훈 선수 여기서 멀티 오? 그러니까 던지네요. 멀티? 이거는 좀 예상 외입니다. 오, 이거는 거의 패스트 멀티. 근데 알았어요. 이거 밤시한데 보였나? 봤나요? 불매? 저도 좀 애매한데요, 예, 그거는. 그쵸. 못 봤을 봤는지 것 안. 같기도 한데요. 그런트 어그로 때문에 볼까 싶었는데 못본것 같아요. 이거 예상 외입니다, 김택님. 빠른 멀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괜찮다고 봐요. 저도요. 예상을 깨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견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견제를 갈 만한 게 딱히 없어요. 네. 블러드메이지 혼자서 가야 되는데 지금 또 보고 있죠. 스토킹하면서 네. 자, 그런트가 말이죠. 길막하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자, 빠지죠. 그리고 역시나 3 생텀. 3 아케인 생텀. 캐슬 지금 절반입니다. 자, 불마도 스피드 부추 있고요. 텔포도 있어요. 아, 잡겠는데요? 잡혔네요, 이거. 아까 확실히 춘사님 초타면 말씀하신 대로네요. 잡히는데. 네. 자, 김택님이 이 경기에서 약간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아까보다 느꼈어요. 네. 그리고 맞는 판단을 했어요. 그게 예. 중요하죠. 자, 빠른 멀티거든요, 이거. 허를 찔린 거거든요, 이거. 자. 그리고 이번이야말로 111 빌드를 하네요. 예, 원비스 김태희 선수가. 원토템. 그렇죠. 투비스가 아닙니다. 김택님도 나름 맞춤.
아까의 경험이었죠? 네. 아, 좋네요. 이 3렙도 불마가 딱 되고, 아이템도 좋고, 해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배드 가는지도 보고, 아까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또할 거예요. 그렇죠. 오, 좋아요. 김택님. 이거. 자, 그리고 코리아 코리아 입장에서도 이거 멀티 발견 못하면은 이거 진짜 변수예요. 자, 멀티 완성됐어요. 자, 그레이트홀 멀티 완성. 코리아 코리아 3티어가 완성되고 트리센텀이 지어졌지만 아직까지 이제 강한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병력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고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강한 타이밍이 아니라서 지금 사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인비즈 먹고서 플레임 스트라이커와 블리자드 뿌리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텔포 하죠. 텔포까지 사가지고, 그리고 아까 춘삼님이 말한, 자, 이번에는 보존이 아니라, 생추어리 스태프까지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크는 모르죠. 인비지 때문에. 네. 자, 이게 바로 완벽한 견제. 아이템 전부 다 구비. 확실하게 흔들어 놓겠다는 거죠. 자, 레이더가 대기하고 있어요. 김택님. 자, 이런 거 좋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야, 이것도 막혔어요. 네, 도어가 오, 막아놨고. 김택님 좋은데요? 오, 김택님 좋아요. 센스 있어요. 자, 플레임이랑 블레이자드 아직 안 날리고 있네요. 아, 이제 날리나요? 사정거리가 안 되나요? 자, 레이더 아니야. 빠지기 기다리나요? 봤는데 네. 과거에 좀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왜? 어, 왜안 하죠? 자, 이제 지금 합니다. 자, 피온 2기. 자, 피온 3기까지 못 잡고, 자, 피온 2기까지. 자, 이거 포탑 타야 되거든요, 이러면? 네, 이렇게 되면 포탈 타야 되네요. 어, 불매 아이고. 죽어요. 자, 생추로 암에만 보내고, 불매는 전사. 근데 아직 1레벨. 아니, 이게 나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은 포탈을 쓰기에는 포탈 값이 아. 350번인데, 불매는 170번이면 다시 뽑거든요. 저, 아, 이제 참 맞다. 그게 버프돼가지고 포탈 값이 325죠, 참. 325나 350이나. 네, 차라리 170이 낫죠. 아, 포탈이 325인가요? 오, 네. 우리 춘삼님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 버프된 몰랐어요. 지, 예, 버프됐다고 하죠. 예, 꽤 됐어요. 한 1년 됐나? 325.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거 아이템 팔면은 기존에 50%에서 70%가 60%로 바뀌었죠. 가격도. 파는 비용. 325 맞습니다. 포탈 아, 가격. 어쩐지. 아, 피운드? 자, 세기? 피온 2기. 3기 잡혔죠, 이거. 아니야, 세기. 아니, 세기. 예. 네. 아, 계속 흔들어줘요. 자, 그리고 알았어요. 자, 이제 알았어요. 코리아, 코리아. 오, 멀티를 던졌네 하고 알았어요. 멀티를 아, 던졌어? 김택님, 반응 속도가 늦어요. 네. 아유, 김탱이 이거 휘둘리는데, 이거? 네,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네. 멀티하고서 휘둘리면은 멀티를 안 먹으니만 못해요. 예, 김탱님 센스 있게 대처했다가 지금 좀 휘둘린 느낌이에요. 아, 이게 분위기가. 오. 아, 멀티를 먹은 것까진 좋았는데, 제대로 이제 견제를 블락킹 못 하면서, 네. 오히려 약간 독이 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자, 지금 코리아 코리아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시 피해를 주면서. 자, 4레벨 불마. 자, 클로고 플레임, 이몰레이션. 자, 데마포랑 일루전한테 들고 있고요. 불마 봤는데 왜 지나가죠? 그냥 정찰이었나요? 조금 네. 뭐, 뒷방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그 아이템 스틸 하거나요? 경험치 스틸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지나갔어요. 네.
아이템? 아, 사이클론 한 대. 것 같아요. 네. 아, 설마 그런가요? 대신에 빨간 지역 사냥 두 개 다 가져가려는 김택님. 자, 여기서 발로엠 나오면 맞춰주고. 네. 형태까지 맞춰주고 이런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죠. 아이템 인디어런스 오라. 자, 근데 뒤에 뒷방 오고 있어요. 자, 일단 빨간색 지역은 다 사냥했는데 코리아 코리아. 자, 스스 찍고 빠지나요? 한번 싸울 법도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4-3레벨이기 때문에 그냥 빠집니다. 아, 근데 애매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자, 인구수 50대 56. 자, 돈 많아요, 김택님. 1300. 어쨌든 멀티를 돌렸었기 때문에. 자, 멀티 치러 왔습니다. 지금 코리아 코리아. 자, 이러면은 방어해야죠. 저는 그래서 아까 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여기서 빠지면 멀티 분명히 칠 거기 때문에. 멀티 떼지기 전에 빠르게 가야죠, 이제. 네. 탈에 탈. 아닌가요? 자, 버로우의 피언 하나만 죽고 뭐 다 들어가긴 했는데. 자, 멀티가 깨집니다. 아니, 멀티 깨집니다. 멀티 깨져요. 이거.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이미 늦었는데. 오, 살리나요? 자, 살립니까? 살리나요? 자, 일단 멀티 일단 살렸어요. 자, 멀티 살렸어요. 자, 멀티 살렸어 일단. 스캔 아니야, 스캔. 아, 근데 부시네요. 자, 불마 디스펠. 자, 그런트. 뒤집고 들어가야죠. 자, 코리아 코리아. 자, 지형 잡고. 오크가 싸움에서는 괜찮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블리자드를 좀 끊어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렇죠. 지금 쉐온 마나가 풀 마나예요. 플레임이나 블리자드 쓸 때마다 헥스 걸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그렇죠. 싸우면 좋아요. 그래, 계속 슬로우 걸면서 귀찮게 하고 있는데. 자, 이 레벨 훨씬 앞서거든요. 자, 사실 이거 멀티도 주는 게 아니었는데. 네, 결국 멀티를 내줬어요. 자, 코리아 코리아. 아, 여기서 이득을 생각보다 못 봤는데요, 김태형 선수. 네. 조금 더 잘 넣으면 좋을 텐데. 자, 그래도 유닛 좀 피해 주고 있는 김택님. 자, 코리아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밀리샤 한번 뛰어 나와야죠. 자, 밀리샤 나와야죠. 1분 많은데 나와야죠. 이 병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자, 이거를 BCM의 김택님. 자, 이거 바로 그냥 역공 펼쳐가지고. 네, 확실하게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네,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빠지는 판단은 맞는 것 같고요. 아,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 좋지 않아요, 김택 선수. 네. 자, 김택님 지금 인구수가 애매해요. 지금 47, 49, 50. 자, 자원은 많아요. 돈이 많은데 한 번에 이렇게 빵 터뜨려가지고 능력을 승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 코리아 입장에서는 아직도 아크메이지랑 블러드메이지가 3레벨이 안 됐어요. 예, 영웅 레벨링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이거는 밀리샤를 잘 이용하지 못했다는 게 딱 드러나죠. 네. 아, 자원에서도 그렇고. 잠시만요. 적극적으로 밀리샤를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3, 4레벨을 찍고도 남아요, 사실 밀리샤를 제대로 썼다면. 그리고 코리아 코리아도 50인구수 깬 상태. 아, 이러면서 또 김태현 선수 우위공격 하는데 아프게 다가올 거거든요, 이거. 코리아 코리아는 일단 포탈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싸워봤는데. 네. 코리아 코리아 입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 김태현님이 이득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그 두 번째 매치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김태훈 선수는 뭐 블리자드만 계속 인스네어나 헥스 걸면서 네. 싸워보면 해요. 근데 아쉬워요. 저 플레이가 헥스를 안 거네요. 마나가 저렇게 많은데. 사실 인스네어를 거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급할 때 헥스를 써도 되거든요. 제가 빌마가 지금 목표가 없다는 게 살짝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자 인구수는 지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김택님. 자 전면전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코리아 코리아가 계속 스킬 써가면서 뒤로 빠지면서 계속 뒤로 빠지면서 블리자드 플레임 스트라이크. 자 그래도 계속해서 달려드는 김택님. 왜냐면 레벨이 너무 앞서고 있거든요. 레벨도 앞서고 병력 규모도 앞서고 네. 지금 멀티도 먹은 상태예요. 자 아무리 선수. 블리자드 소서리스 슬로우 뭐 플랜스트라가 짜증 난다고 하지만 병력에서 압도적이면 자, 서드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타인이 던진 거 지금 멀티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이거 결국 코리아를 그렇죠. 예 넘어서는 그림인데요. 네. 자 그리고 코리아 코리아는 아직도 3레벨이 안 됐어요. 이거 유닛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 이거 결국 김택님이 아 포탈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아 이거 혹시 갇혔나요 이 소서리스 이거? 에이 설마요 소서리스 충동 크기 1 아닌가요? 네 1이라서 갇히진 않았겠죠. 네 그렇죠. 네 1이라서 절대 안 갇히죠. 자 김택님이 확실하게 예, 대회 때 경기를 보니까 더 잘해지신 것 같아요. 집중하는 게 느껴집니다. 어제 저랑도 오전 연습 게임 4판 했었는데 더 잘해지신 것 같아요. 요 격차를 벌리기에는 좀 힘이 들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김택님을 잠깐 또 부연 설명하자면 이분이 예, 복귀 유저예요. 올드 복귀 유저고 나이가 38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도 이번 대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열정을 불태워서 참가를 해주시고. 자, 코리아 코리아 지금 3레벨 직전인 블러드 메이지랑 아크메이지. 자, 하지만 인구수 80이에요. 80. 김택님 서드 영웅까지 해서. 자 집튼도 자, 2레벨이 되겠죠. 자 코리아 코리아 마지막 뒷심인가요? 자 인구수 62 폭발. 자 지금 멀티가 있는 줄 여기에 있는 줄 몰라요. 지금 여기에 멀티가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코리아 코리아는 지금 상대방 앞마당 지역을 잠깐 확인을 계속 하면서 네. 아 그래도 멀티는 없구나 이렇게 지금 안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이미 타이니 그레이틀로 돌아간 지 오래예요. 지금 2000이나 캤습니다. 2000이나 자 쉐도우헌터 5레벨 블레이드 마스터 5레벨 라이트닝 오브를 든 블레이드 마스터. 김태형 선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나 쿠션 잔뜩 사고 네. 마나 채운 다음에 이제 한번 가겠죠. 아 코리아 코리아 또 시간 끌긴가요? 이 와중에 시간 끄나요? 자 이거는 대회인데요. 끝까지 흔들어 주려고 하나요? 프리스트 같은 걸 하나 보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인비지를 해가지고 하나를 보내보던가. 지금 멀티 정찰이 더 시급해 보이거든요. 헤매고 있죠 지금. 동시에 지금 아크메이 어디가요? 아 이거 블리자드를 찍을 때 좀 그 네. 안쪽으로 찍었나 보네요. 그래서 블리자드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땡 돌았어요 아크메이지가. 자 금광 터졌습니다. 예 자원 이제 없어요.
자, 마지막 방금 못 찍었지? 아, 방금 생추 샀네요. 생추. 아, 생추가 아니라 뭐를 찍었는데? 자, 이제 돈 없습니다. 코리아 코리아는 이제 금 46 남았어요. 아, 진짜 진짜 대단하네요. 코리아 코리아도 진짜. 자, 이런 스타일 계속 고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코리아 코리아 입장에서는 80대 80 싸움을 하고 싶었을 텐데 일단 80까지는 채워지진 못했네요. 네, 71. 상점마저 부시겠다. 상점 깨졌고요. 자, 33대 552. 오오오, 이거 봤죠? 오크병력 여기 있다. 확인했죠? 김태훈 선수도 굳이 80을 고수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 알립니다. 16강 그 비라이브 중계했던 선수분들 알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좀 대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16강 아직도 1경기의 매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이브 매치가. 그리고 이거 마치면은 자, 나이트케이님 나이트엘프 대 티클라 나이트엘프 경기 준비해 주시고요. 예, 16강 2경기까지 다 매치를 끝난 후에 8강 예, 라이브 매치 조추첨, 아 라이브 매치 추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다려 주시고 그 시간에 짜투리 시간 중계를 하시거나 조금 휴식을 취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발견했어요. 코리아 코리아 드디어 멀티 발견. 자, 회심의 마지막 병력. 한번 이제 칼을 뺐는데 요 포탈을 잘못하면은 포탈 잘못하면은 오히려 안 좋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버리나요? 아, 버립니다. 그냥 버린 것 네, 같은데요? 버렸어요. 자, 이제 근데 타인이 다시 던졌어요. 근데 돈 많아요. 김택님 타인이 한 두 개를 더 할 수 있어요. 돈이. 그렇죠. 김택님 좋아요. 그리고 이 100까지 뚫어놓는 게 좋은데 네. 그거가 조금 아쉽네요. 아, 그렇죠. 네. 언제든 바로 이제 80에서 뚫을 수 있게 이렇게 어로어를 좀 늘려놓는 게 좋은데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네, 근데 동태에다가 조심히 만나가지고 학살감 하고 있고. 네. 코리아 코리아는 어떻게 하나요? 싸우나요 한번? 김택님이 아까 이 경기에서 제대로 그 뭐야 느낌을 아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절대 먼저 안 들어가네요. 네. 아까처럼 뭐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신중해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자, 근데 들어가다가 병력 발견해서 오히려. 자, 아, 스킬 마지막 교전입니다. 자, 대규모 한타. 진영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 진영은 좋아요, 지금 코리아 코리아. 자, 아크메이즈는 아, 근데 아크메이즈 와, 크리 연속. 260. 야, 연속 크리 두 방. 260, 248. 야, 오, 288. 288. 야, 지금 쿠엘 탈라스거든요. 264. 아무리 그래도 안 되네요. 불맛 때문에. 아, 진영이 너무 좋지만. 그냥 다 써놔버리네요. 네. 야, 이연속 크리. 장난 아닌데요. 불맛 쇼를 보여주고 있는 김택님. 와, 결국 안 돼요. 예, 인구수 완전 급감했어요. 급감. 자, 김택님은 반면에 인구수 그대로고요. 에, 코리아 코리아는 인구수 급감. 자, 지지 치법도 한대요. 이제 나오겠네요, 지지가. 네. 자, 워스턴프. 자, 끝까지 인비지. 아, 코리아도 뭔가 아쉬웠겠죠. 자, 지금 나름 미국 유저들이 또 보고 있을 텐데. 자, 불매 전사. 지지 나오나요? 오, 코리아 코리아가 지지를 쳤어요. 자, 이래서 16강 예 라이브 1경기 라이브 매치는 김택님이
코리아 코리아를 2대1로 꺾고 8강에 진출합니다.